오늘은 통증 및 피부 노화 등의 다양한 약리작용이 밝혀져 있는 찔레나무 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찔레는 장미과에 속하는 가시나무로 전국의 산과 들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 계절에 따라 잎과 꽃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건조된 뿌리는 시중에서 1킬로에 6~7만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실은 1킬로에 15만원 정도의 판매가 될 정도로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는 가시가 엉켜 채취가 힘들고 약효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뿌리는 쓰고 떫으며 약간 차면서 평안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위대장에 들어갑니다. 찔레 뿌리는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유해한 독성 물질이 없어 몇 가지 약재만 넣고 간단히 달여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약리 실험에서 찔레나무는 빈뇨와 윤뇨증, 당뇨, 타박상, 풍습관절통, 콩팥염, 신장염, 부종억제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생명과학회지에서 찔레뿌리 추출물은 폴리페놀 성분과 통증을 없애주는 히알루론이다아제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절통과 근육통, 반신마비, 혈액순환장애, 심장질환 등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때는 찔레뿌리 한량을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물에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뿌리로 술을 담궈 오랫동안 숙성시켜 먹으면 효과가 더 빠르게 작용합니다. 한국자원식물학회지에서는 피부 미백 효과를 내는 알부틴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멜라닌 형성 억제 효과로 피부 미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뿌리 껍질에는 세포 노화를 없애는 탄닌 성분이 23.3%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의 항염증 저해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세포의 산화와 결함을 없애 주름살을 막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0대 이후에 급격히 발생하는 피부 노화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다고 하며 기능성 화장품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찔레 뿌리는 젊음을 되찾고 노화를 막는 신통한 회춘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국제연구학회에서 찔레 뿌리에 기생하는 찔레 상황은 당뇨에 좋다는 여주보다 인슐린 함량이 11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찔레 뿌리 추출물은 동맥경화 지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대사 조절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한의학에서 뿌리는 장미근 줄기는 장미지라 하고 잎은 장미엽, 열매는 영실이나 석사노라 부릅니다. 뿌리는 1년 내내 채취해 쓸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뿌리로 약성이 집결함으로 이 시기 때 굴취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채취한 것은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잘 말린 다음 잘게 잘라서 꾸준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말린 약재는 보통 20-30g에 물 1리터를 조금 넘게 붓고 하루 2회씩 식전에 먹습니다. 위장병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식후에 미지근하게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로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며칠 정도 건조시킨 다음 담그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잘 말린 뿌리는 유리용기에 넣고 장기간 숙성을 위해서 30도 이상의 담금용 소주를 부어줍니다. 꽉 밀봉해서 날짜를 적은 후에 신선실에서 1년 이상 장기 숙성시키면 약효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응용은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씩 복용하면 되고 만약 과음을 하면 간에 무리가 따르게 되니 오버해서 드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찔레 뿌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위장이 안 좋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알약과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동시 복용은 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